아뜸 뷰티 아뜸입니다. 이제 발렌타인데이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요즘에는 초콜릿보다 좀 더 실용적인 선물을 하는 게 유행? 실용적인 거가 솔직히 좋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은 발렌타인데이 날 선물하기에 좋은 아이템을 4가지를 준비해봤어요. 만원부터 30만원까지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어요. 그럼 오늘의 게스트를 소개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유정씨. 안녕하세요, 배우 송정입니다. 발렌타인데이잖아요. 네. 혹시 계획이 있으신가요? 뭐 집에서 로맨틱 코미디 영화 보고 있지 않을까요? 누구랑? 강아지랑? 저는 케이크 만들기 클래스나 이런 직접 만들어주고 싶어서 우리 아버지한테 저는 발렌타인데이 컨셉으로 나온 립밤과 향수를 준비했어요. 러블리 러블리 하지 않나요? 마사지 도구랑 멀티 제품 준비해봤어요. 오! 되게 신선한 뷰티템인데요? 기대해주세요. 제가 준비한 두 가지 아이템부터 소개해드릴게요. 첫 번째로 립밤인데요. 네 개가 들어있거든요. 지인들한테 이렇게 나눠줄 수 있는. 그러면은 이거 선물하고 하나 몰래 가져가도 티안나요? 이왕이면 이 패키지대로 주고 싶은데. 네 가지 제품이 향이 달라요. 발라볼까요? 저는 이 자몽 향 나는 거 한번 발라볼게요. 이거는 색이 없는 투명한. 아, 자몽에이드 향 나요. 자몽 엑기스. 엄청 상큼하고 달달한 향이 막. 그리고 저는 이런 투명 립밤은 좋은 게 큐티클이나 팔꿈치나 입술 외곽에 넓게 발라도 티도 안 나고 진짜 아무나 편하게 쓸 수 있는 그런 제품인 것 같아요. 요거는 코코넛 앤 페어 향인데요. 이것도 투명이에요. 뭔가 되게 향기가 너무 달콤해. 자꾸 맡게 돼. 코코넛 싫어하시는 분들은 보통 느끼해서 싫어하시잖아요. 네. 이 제품은 느끼함이 없더라고요. 이거는 석류향인데 이렇게 색깔이 살짝 있어요. 아, 이건 살짝 들어가 있네. 약간 은은하게 발색돼. 이렇게 막 하는데 거의 티도 안 나죠? 본연의 입술색이 좀 더 또렷해지는 정도? 립스틱 위에 발라도 좀 더럽게 묻어나는 게 좀 덜 보이기도 하고. 스토리베리도 아마 너무 많이? 의외다. 아, 언니. 이거야? 향 너무 달콤해요. 이거 먹으면 안 되는 거죠? 발라볼게요. 바른 다음에 먹어야지. 좀 맛이 나요? 이거 입술에서 만나면 좀 위험한 아이예요? 바꾸실래? 저한테 이러지 마세요. 갑자기 맛을. 이제 립밤 리뷰입니다. 립밤 아니에요. 다음 제품은 요 바이레도 언네임드 오드 퍼퓸이에요. 말 그대로 향수에 이름이 없어요. 진짜 그러네요. 모르는 상태로 뿌렸을 때 향을 온전히 느끼길 바라는 마음으로 만들었대요. 우리가 직접 이름을 정해서 붙일 수 있는 스티커 같이 들어있어요. 유정 씨가 한번 꾸며볼래요? 네. 내가 하고 싶었는데. 향을 맡아볼까요? 저는 그 특유의 바이레도 향이 있잖아요. 네네. 그 향이 날 거로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남자나 여자나 모든 사람에게 어울릴 수 있는 향. 전 사실 이런 향 너무 좋아요. 약간 중성적인 향의 계열의 우드 계열이나 아니면 발삼 같은 전문적인데? 저는 이거 선물 받고 싶어요. 그럼 유정을 쓸까요? 쓸까요? 네. 제 성만 따서 송으로 한번 해볼까요? 약간 똥손의 느낌 나지 않아요? 그게 없어요, 손재주가. 이게 뭐야? 돈 많이 벌겠다고 이런 거 붙이고. 붙이다 보니까 든 생각이요. 이거 진짜 정성 많이 들어가요. 받으시는 분 좋겠다. 유정 씨 제품도 소개시켜주세요. 바로바로. 이 멀티 제품이에요. 되게 재밌는 게요. 일부러 말을 천천히 하시는 건가요? 조바심이. 언니, 이거 아기 때 갖고 놀던 거랑 되게 비슷한 거. 이거 약간 고무차르. 샴푸로도 가능하고 이게 샤워볼에 묻히면은 바디워시도 가능하고. 물 따뜻해지기 기다리면서 이거 갖고 놀다가 아직 좀 쌀쌀하니까 이런 제품으로 반신욕해서 다른 색깔들도 있는데 한번 열어볼까요? 이거 막 색깔 섞으면서 막. 맞아요. 나 너무 흥분해. 이게 아무래도 묻긴 묻네요, 손에. 이렇게 묻은 걸로 손 씻으면 그냥 워시가 자동으로 되는 거죠. 노란색은 여기 앞에 보시면은 부드러운 바닐라 정체가. 우리 처음에 꺼냈던 거는 감귤과 오렌지. 맞아요. 오렌지 오일이 들어갔대요. 발렌타인데이에 맞게 약간 사탕 모양으로 똥이듯. 나는 이렇게 이거 사탕. 동심의 눈으로 보면 응? 미리 모양을 만들어서 담아서 선물해도 돼요. 하트 모양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주고. 하트 맞죠? 약간 엉덩이 같아. 칭찬해줘야 창의력이 막 이거다. 그럼 다음 소개해줄 건 뭔가요? 의외의 아이템일 수도 있어요. 글로썸 로즈 쿼츠 갈사예요. 셀프로 마사지할 수 있는 도구인데요. 아무 지압점이나 피로가 쌓였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용하실 수 있어요. 여기 평평한 부분은 볼이랑 이마 그리고 여기 이렇게 낙타 등처럼 돼 있잖아요. 목을 사용하실 수 있어요. 여기가 목인가요? 다시 여기 승모근 같은 데랑 여기 목 전체를 여기 딱 림프선 딱 들어가게. 시원해. 마지막으로 여기 동그란 부분은 턱선. 제가 얼굴이 굉장히 자주 붓는 스타일이에요. 오디션 전날이나 촬영 전날에 이걸 이렇게 셀프 케어로 자는 거 아니죠? 이 스톤이 말이 있어요. 꽃말처럼. 바로 사랑이에요.
이거 그거 같지 않아요? 서로 진짜 닭 낙타 같진 않아. 낙타 투표해주세요. 게스트분들이 직접 사용하고 추천하는 추천 픽 시간입니다. 짠. 독일에 여행 갔을 때 거기에 있는 이제 향수 가게에 들려서 그 나라에 갔을 때 거기는 향수를 사면 기억이 나더라고요. 너무 로맨틱해. 무거운 묵직한 향을 되게 좋아해요. 근데 이거는 약간 묵직하면서도 파우더리한 향이 들어가 있는 제품이거든요. 이 향수도 좀 중성적이에요. 저의 아주 취향을 자극해버린. 오늘도 이거 바르고 오신 거예요? 특별한 거. 근데 저 지금 세 번 칙칙칙 뿌리면서 표정 관리 못 하시는 거예요. 괜찮아요. 눈치가 없어. 이렇게 오늘 발렌타인데이 추천템과 유정 씨의 추천 픽 알아봤는데요. 어떠셨어요? 언니랑 막 만지면서 제품도 테스트해보고 하느라 너무 재밌었어요. 그럼 우리 여기서 인사드릴까요? 네. 또 만나요.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